감염 재난 블록버스터 장르의 영화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감 공포를 아마 영화를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조대원 강지구 역할을 맡았고요. 사람들을 조금씩 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하고 다친 사람들을 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저는 한 70이요. 70. 네. 이번 제 캐릭터가 그 전과 다르게 좀 많이 이들 그르치고 다시 수습하고 좀 그런 완벽한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75%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요? 네. 왜요? 왜냐면은 무성애적인 식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의 표현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 네, 감사합니다, 장혁 씨. 싱크로율 150%. 네. 아마 우리나라 분들 여배우분들이 장혁 씨와 꼭 연기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대본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늦게 합류해서 좀 부족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 안에 혁이 씨가 많이 메꿔주고 보충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프로다 라는 느낌 굉장히 많이 느꼈죠. 별명은 없었어요, 사실은. 별명은 없었는데 감기의 꽃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혁자. 수혜 씨는 수자. 저는 혁자. 혜진이 형은 혜자. 우리 김성수 감독님은 성자. 혜자와 혁자. 저의 어려운 부분과 또 제가 말 못한 사정들은 늘 저를 이렇게 대신해서 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혜진이 형과 저는 수혜 씨가 없는 현장에서는 말을 안 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뭐 궁금한 것도 없고 옆에 이렇게 딱 있었을 때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되는 어떤 브릿지의 어떤 역할을 저희 이제 수혜 씨가 많이 해주셨죠. 네. 요즘에는 감기 홍보에 꽂혔어요. 아, 전혀 꽂히면은 저희는 피곤한 거 모릅니다. 네. 옆에 백신이 있으니까. 성스럽습니다. 우리 희망, 햇빛, 밝음. 가장 중요한 임팩트 포인트, 수혜 씨가 나오니까. 아니요, 이제 혁이 씨가 나오니까 진짜 사나이잖아요. 네. 숨 쉬는 순간 재난이 시작되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올여름 최고 기대작 감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